오늘 OGT 차량 한 대 입고되었는데요. GT 차량 하면은 요즘에 6GT도 나오고 이래서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 GT 차량은 타시는 분들이 다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드렁크 라인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차량들은 그렇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많이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보시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조금씩 타고 다니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전부 다 만족감을 가지고 다 타고 계시더라고요. 일전에 우리 손님 중에 OGT 타시다가 X6로 바꾸신 손님이 계시는데요. X6가 좁다고 6GT를 다시 X6 새 차를 샀다 팔고 OGT 중고를 사가지고 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아, 이 GT만큼 짐도 많이 실리고 편한 차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바꿔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OGT 차량은요, 뒤에서 후방 추돌을 당했습니다. 뒤에 스포티지가 뒤로 꽝 때리면서 앞으로 툭 치고 나갔는데요. 보시면은 범퍼가 손상에 애벌 있습니다. 번호판 자국이 두 개 꽁 찍히면서 범퍼가 이 측면에서 보면 많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범퍼에만 먼저 눈이 가다가 보니까 손상이 꽤 있구나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보니까요, 측면에서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 라인들이 살짝 굽었어요 지금. 그래서 드렁크 백패널도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면을 잡아서 요 친구 수리도 하고 범퍼는 상단 하단 두 개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해봐야 되는데 안에 내부 손상이 얼만큼 있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탈거해서 범퍼를 탈거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OGT 차량은 레일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알루미늄이 정확하게 이 정도로 굽을 정도 같으면은 뒤쪽에 꽤나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수물, 나머지들 레일 커버나 언더 커버도 보시면은 전부 다 손상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범퍼가 OGT 차량이 범퍼가 한 대략 돈 100만원 정도 갈 거고요. 레일하고 일일이 교체를 하면은 수리비가 애법 갈 것 같아요. 레일도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언더커버, 뭐 레일커버 이리저리 잔부속들이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전부 다 범퍼 쪽에는 교체를 전부 다 해야 될 것 같고 드렁크 백패널 있는 데는 도색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티 차량 수리가 완료되어서 오늘 출고합니다. 입고 당시에 스포티지가 뒤에서 추돌하여서 범퍼 상단 하단이 많이 함몰이 되어 있었는데요. 범퍼는 상단 하단 교체했고 드렁크 아래쪽으로 찍혀있던 부분들까지 전부 다 수리를 했습니다. 뒤쪽으로 조금은 손상이 있어서 범퍼 레일, 레일 커버, 언더 커버 전부 다 교체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보이시죠? 전부 다 교체를 싹 다 했고 지금은 색상 오차 없이 A52번이라고 하는 색상인데요. 색상 오차가 많은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수리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차 없이 깨끗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죠. 잘 되었습니다. 출고해 볼게요.